안녕하세요. 먹과 맛, 빛의 도시, 목포의 마스코트, 포포. 저는 포미예요. 달성사는 목포 유달산의 동남방, 죽교동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대응사의 말사입니다. 달성사는 해남 대응사의 수말사로 1915년 4월 8일 양산 통도사 출신인 노대련 선사가 창건했습니다. 달성사에는 옥정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예로부터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셈이라 여겨왔습니다. 옥정. 1923년 달성사 노대련 선사가 백의 기도 중에 굴착을 시작해서 기도의 영험으로 30척의 바위 속에서 생수가 용출됩니다. 나무 권세운 보살, 귀한 샘물을 주시었으니 이를 옥정이라 해야겠구나. 그만큼 귀한 우물이라 하여 옥정이라 이름 지어진 우물은 대웅전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 사정이 좋지 않은 목포에서 지하수가 나는 몇 안 되는 샘 중 하나로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고 더운 여름에는 빙수처럼 차고 물맛이 좋으며 아무리 마셔도 복통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급수하면 옥정물이 일시에 없어진다고 하는 설도 전해지고 있지요. 한편 1915년 노대련 선사가 해남 대응사에서 가져왔다는 범종은 조선 정조 10년에 주조된 것으로 유달산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달성사의 저녁 종소리는 오랫동안 듣는 이의 가슴에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풍경은 달사모종이라 하여 목포 팔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옥정과 더불어 달성사의 명물이자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달성사 대웅전 내에 있는 목조 아미타 삼중불은 1678년 만덕산 백년사에서 조성돼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17세기 후반의 목조 불상으로서 도내에서는 몇 안 되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명부전에 있는 목조 지장보살 반가상은 1565년 조성된 것으로 불교 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는 지장보살 반가상입니다. 이 역시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요. 절 앞에는 달성사 창건주인 노대련 선사를 기리기 위한 창건주 노대련 선사 창공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